작은 집이 말이야, 빵구야. 대단원. 압축. 오직 압축. 죽어도 얇은 상태에서 죽는다. 내장 해체. 고개. 금강저 있으면 잡을 수 있겠지. 닥트도 있다. 라가블린 박제. 이야, 세상에. 이게 내장 해체제. 오징어 내장. 병번개. 병번고개. 배짠 거 치고는 잘 올라왔네. 형상 없이 간다. 아, 스트롤라베. 이거는 드롤라베가 맞지. 배치해야 되니까. 제발 전략가. 아이, 미친. 야, 내 유령 형상 필요 없다고 말 안 했나? 야, 뭐,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.
없는 거보다 못한 카드도 있는데. 이 정도야 뭐. 똥바르기. 텀블러 들고 다녀요님,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무빙 산타 등장 리시빙. 산타로 2개월.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. 밖에 안 나가면 안 들고 다녀도 되겠지. 연금을 쓰질 못하네. 아, 튀자 이거. 아니다, 엘리트 때 튀어야지. 아, 미친 엘리트가 나와. 아, 이것도 엘리트 아니냐? 아, 물음표에서. 진짜 미친 것 같다, 얘네들. 유물 안 주는 엘리트. 진짜 혐오스럽다. 얘들이 명예 엘리트가 아니라 엘리트가 명예 아보카도 아닐까? 멤버십 카드. 아닌가, 똥바르기 말고 딴거 지울까? 똥바르기 그래도 쓰면 지워지는데. 튕겨내기. 튕겨내기 사야 전투 이길지 않을까? 이거는 튀어야겠다, 일단. 각이 안 나오나? 안 나오지? 아, 연금. 예비라도 있으면 내장해체 좀 더 잘 쓸 텐데.
아이, 선택받은 자 미친 거 아니야? 선택받은 자 도라이네. 해시계님 충성. 제비살까? 제비살 필요 없지 않나? 제비 사야 도나? 아니지, 단투 돌리면 되잖아. 방어도를 못 쌓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. 잠만, 이거 피우상 나오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. 이렇게 죽는다고? 형상 쓰면 되겠지. 아니지, 형상도 못 쓰네. 와플 따위 필요 없다. 예. 안 돼. 아씨. 아. 진짜 개 쓰레기야. 와, 곱창 전문집 3장 내놔 빨리. 그래, 드리겠습니다. 이거 추락 떠도 파워카드 버리면 되니까 상관없겠지.
예. 예. 안 돼. 아씨. 진짜 개 쓰레기야. 괜전 필요한가? 괜전 없는 게 더 깔끔한가? 주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필요하지. 제비. 차라리 흐릿함이. 단도 잘 가고. 대기세 엄청 깔끔해졌네. 덱이 좀 심하게 깔끔해졌는데? 이거 덱 콘솔로 짜나? 뭐야 이게? 뭐야 개쩔어요. 흐릿함. 달팽이랑 심장 잡으려면 흐릿함 필요함. 사실 없어도 돼. 그냥 있으면 마음 편함. 그리탄 안 넣는 게 낫겠다. 유령의 영상도 있는데. 그리탄이 있는 게 뭔가 마음이 편해가지고. 예비도 좋죠. 프리탐이 없는 쪽이 더 잘 돌아가긴 할 거야. 고개 두 장이면 이렇게 말릴 일 없지. 반사 두 장도 되긴 한데 반사 두 장이면은 예비가 있어야지. 이제 연금 볼 거 있나? 아, 요정 버린 되겠다. 요정을 왜 들고 오지? 죽을 일이 없는데.
낡은 동선. 낡은 동전은 낡았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호호. 호호. 골동품? 디스토피아인데 골동품 가치가 높아질까? 빠따레 날린. 아들 돌리 아들 아돌 아 낡은 사람 낡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. 나 때는 날이야. 라떼. 트리타 확실히 놀긴 하네. 아, 나오지 마 임마. 얘 나오면 짱난단 말이야. 아 진짜 달리기 싫어. 졸라 싫어. 얘는 어려운 건 아닌데. 아 그냥 싫어. 얘 나오면 싫어 그냥. 내 턴 뺏어가는 게 그냥 극혐임. 나만 게임해야 되는데. 시계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덱 짜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짜일 수 있지 싶은데 어떻게 이게 되냐 근데. 괜전이다. 내장해체가 필요 없다. 무력화가 필요 없다. 어차피 형상 쓰고 새 턴 안에 때려잡을 거면은 무력화가 더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플렉스 다 버려주세요.
환영살인마. 한살 승부조작. 웬 교발 한 포션? 오! 깜짝이야. 안 맞았지? 일단 생각하다가 이번 대금 근데 최근에 짰던 대단원 중에서도 특히 더 잘 짜진 것 같네요.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추잡하게 나오는데 내장 해체 덕분인가? 아 중간에 뱀픽 물 때 뱀식물 대처만 좀 잘했으면은. 힘식물 고구마 버섯한테 처맞은 것만 아니었으면은 순탄했겠는데.